자, 이제 그 입력 방식에 따른 RTD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RTD의 측정을 관련해서 주입 방법이 크게 펄스 입력, 펄스 인풋과 그 다음에 스텝 인풋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펄스 입력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주어지는 게 여기서 이제 펄스 입력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빵 하고 주어지는 게 펄스 인풋이 되고 스텝 인풋의 경우에는 어느 지점부터 계속 쭉 하고 주어지는 인풋이 스텝 인풋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펄스 입력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추적자의 양 n0를 순간적으로 주입하는 것을 우리가 펄스 입력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게 뭐냐면은 출구 농도인데 출구 농도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RTD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RTD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그 컨센트레이션 곡선이 있으면은 펄스 입력에서의 농도와 시간 곡선이 있죠. 컨센트레이션의 농도와 시간 곡선.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펄스로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거기에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할때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이러한 커브를 측정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C 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러한 C 커브를 펄스 입력에서 그 나온 그 반응 곡선이죠. 결국 얘는 반응 곡선에 해당하는 거죠. 반응 곡선. 이렇게 딱 입력을 하고 얘네가 나온 반응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반응을 측정하는 게 C 커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ET는 우리가 체류 시간 분포에 대한 그 펑션이 되겠습니다. 얘네가 체류 시간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컨센트레이션은 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노멀라이즈해서 구하는 식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그 E커브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 출구 농도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펄스를 빵 하고 넣은 다음에 그 순간적으로 주입한 다음에 그 출구 농도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을 하는데 그 시간의 함수로 측정한 것을 우리가 여기 그 요게 이제 시간의 함수로 그 시간과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한 거고 두 번째 이 CT와 T에서 여기 에어리어의 경우에는 이 농도 함수를 0에서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다 적분을 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에어리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커브의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 여기에 있는 농도를 그 전체 이제 펑션 있죠. 요 펑션 이 에어리 그러니까 요걸 펑션이라고 한다면 C 커브를 펑션이라고 한다면은 이 펑션을 전체 에어리어로 나눈 것을 우리가 ET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물리적 의미는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우리가 컨센트레이션은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컨센트레이션 자체는 바뀐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체류 함수, 자, 체류 시간에 따른 분포는 컨센트레이션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경우에 얘네들은 지금 전체 에어리어를 나눠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델타 n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CT, V, 델타 T. 그럼 각각이 먼저 한번 알아보죠. 자, N의 경우에 몰수죠. N은 몰수. 그 다음에 CT는 컨센트레이션이니까 얘는 그 몰퍼리터. 그러니까 여기 함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V는 얘네가 그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되니까 리터 포 타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 T는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얘 한번 보세요. N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하니까 딱딱 다 맞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델타 N은 CT V 델타 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 그 라지 n0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자의 양을 이제 전체 양이죠. 전체 몰수를 나눈다라고 하면 되겠죠. 전체 몰수를 나눴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et를 어떻게 그 정의해 줬냐면은 et는
ET는 전체 N0분의 VCT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기에 N0분의 델타에는 ET 델타 T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ET를 한번 잠깐 한번 그 짚고 넘어갔을 때 얘는 ET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VC 델타 T는 보세요. VC 델타 T는 얘는 몰퍼 타임이죠. 몰퍼 타임에다가 뭐를 나눠줬냐면은 뭐를 나눠줬어요. 왜 뭐를 나눠줬냐면은 얘네가 지금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그 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그 밸류를 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나누기 나누기에서 타임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ET 함수를 정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예. 자그 다음에 지금 양쪽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델타 N 나누기 델타 N은 뭐를 다시 뭘로 나눈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디멘전 리스트가 되죠. 얘는 디멘전 리스트가 되고 여기서 타임 ET는 타임분의 1이고 델타 T 타임을 곱하니까 얘도 디멘전 리스트가 되죠. 그래서 N0분의 델타 N은 ET 델타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적분 그 미분 형태로 한번 바꿔보면은 dn은 vct dt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얘를 한번 적분을 했을 경우에는 양쪽에 요렇게 적분을 할수 있겠죠. 0에서 t까지 0그그 0에서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가지고 적분을 했을 경우에는 얘는 이제 n0가 되겠죠. 왜냐면 넣어준 총량이 n0니까. 그 다음에 얘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VCT DT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걸 가지고 어디에 쓸수 있냐면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집어넣으면은 ET는 자, ET의 경우에는 지금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여기다 이제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ET의 경우에는 VCT 나누기 N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V 그 다음에 CT 나누기 N0가 얼마입니까? N0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VCT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v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날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et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t dt분의 ct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이제 그 ET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제 물리적 의미를 알고 얘를 이제 그 수학적으로 어떻게 유도하는지 알았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 함수 자체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했을 때 얘가 그 어떤 반응기를 떠나는 그 물질 의 프랙션.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 동안 지내다가 반응기를 떠나는 물질의 프랙션. 그것을 이제 T1에서 T2 사이에 정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ET, DT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프랙션이기 때문에 프랙션의 합은 뭡니까? 1이 되겠죠. 프랙션의 합은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ET, DT의 합은 뭐다? 1이 나오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예, 굉장히 재밌죠?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ETDT를 마찬가지 양쪽에 이렇게 적분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자체가 지금 프랙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CT를 다 합했더니 전체 CT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전체 CT의 합분에 전체 CT의 합은 뭐죠? 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예. 그 다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한테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한 건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N0의 경우에는, 자, N0 그 델타 N은 그 델타 N은 CT V 델타 T가 되고요. 양쪽을 N0로 나눈 거. 그 다음에 그러면 N0분의 델타 N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ET가 되죠. ET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ET의 경우에는 N0분의 VCT 이렇게 되겠죠. ET는 N0분의 VCT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적분을 하면은 얘를 요렇게 해서 얘를 이제 적분을 했을 경우에는 VCT의 경우에는 N0는 어떻게 된다? V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N0는 초기에 넣어준 추적자의 양, 그 여기서 머티리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레지던트 타임 디스트리뷰션을 해석하기 위해서 추적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추적자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N0를 잡고, 그 다음에 N은 반응기에 남아있는 추적자의 양, 그 중에서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ET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ET는 N0가 V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T, DT가 되고, 그 다음에 그 CT, V, DT죠. CT, V, DT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양쪽에 이제 델타 T 나눠주면은 결국에는 V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T, DT, V, C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V 날라가면은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예제 13.1, 여러분 한번 예제 13.1을 한번 그 요거를 적용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 예제 13.1을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적분의 수치적 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적분을 그대로 함수 따라서 적분하면 되겠죠. 뭐 어떤 적분을 이용하든지 간에. 그런데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사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x0와 x1 사이에 이런 펑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x0일 때 fx0, x1일 때 fx1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여기에서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은 얘네가 피팅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사각형 같은 걸 그려서 요거 높이 곱하기 요거 높이에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게 이제 사다리꼴의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을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x0부터 x1분의 fx dx의 경우에는 요 사이의 길이를 h, 2분의 h에서 여기 길이 윗변 아랫변이 fx0, fx1 곱하기 높이 h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점 사이에 우리가 얘네들을 뭔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다리꼴 공식을 쓸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심슨의 3분의 1 공식을 쓰고, 이제 심슨 공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심슨의 8분의 3 공식이 있습니다. 자, 3분의 1 공식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세 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8분의 3 공식은 얘네가 4점이 있을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보세요. 지금 그 3분의 1 공식의 경우에는 3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x0부터 x2까지 fx dx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3분의 h분의 fx0 4fx1 fx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 길이가 이제 요 하나의 길이가 h에 요 하나의 길이가 h.
그 다음에 얘가 네 점이 있다라고 할 때, 네 점이 있다라고 할 때는 x0부터 x3까지 fx dx가 있는데 얘는 8분의 3h분의 fx0, 요건 fx0죠. 그 다음에 fx1, fx2, fx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1, 3, 3, 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공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서 맨 뒤에 얘네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3분의 심슨의 3분의 1 공식, 그 다음에 8분의 3 공식이 나와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그 만약 예를 들어서 5점이다. 지금 4점인데 만약 5점이다. 4.5점이 아니고 5점이에요. 5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얘네들이 0에서부터 뭐 x0부터 x4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길이를 여기에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fx dx가 되고 3분의 h에다가 f0, f1, f2, f3, f4를 f0, f 그러니까 x0, x1, x2, x3, x4가 되겠죠. 걔를 1, 4, 2, 4,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점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그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를 잘 알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근사를 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 근사법을 어떻게 해서 구한다? 다음과 같은 그뭐 사다리꼴 공식 또는 심슨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몇 점이 있느냐 하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근사를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13.1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풀어보기 바랍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숙제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지,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 그 다음 이후 이제 그 레전드 타임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13.1, 예제 13.1을 한번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요게 이제 그요 이제 CT 데이터가 있잖아요. T랑 이제 CT 데이터가 있으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걔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애들을 적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ABC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이 쉽게 풀수 있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CT와 ET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그리고 얘네가 프랙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이 반응기를 나가는 프랙션을 정하고 이제 거기에 조건이 붙죠. 뭐 3분 이하에 있었던 애들 예를 들어서 7.75에서 8.25 사이에 있었던 애들 또는 3에서 6분 사이에 있었던 애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를 CT 함수로 그리고 요걸 ET를 구하고 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펄스 입력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는데 펄스 입력을 좀 전까지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스텝 인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인풋. 자, 여기서 지금 입력 방식에 대한 RTD 함수가 스텝 입력 함수가 있는데 스텝 트레이서가 있을 경우죠. 지금 FT의 경우에는 얘네가 누적 분포 함수를 우리가 F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큐뮬러티브 펑션이라고 하니까 걔네들을 이제 계속 합치고 해서 한 함수를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 FT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가 인풋일 경우에는 얘네가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탁 해서 계속 여기에다가 그 신호를 주는 반면에 아웃풋의 경우에는 C아웃의 경우에는 얘네가 다음과 같은 개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ET의 경우에 특히 스텝 펑션에 대한 RTD 함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측정하는 리스폰스 함수인 C아웃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T까지
C인의 T-T'의 ET, D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CT 함수의 경우에는 어느 지점 이전까지는 빵 아예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특정 이제 C0를 기준으로 해서 C0를 가지고 계속 얘네가 인풋이 되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ET 함수다. 여기서 이제 스텝 함수 그 스텝 펑션에서의 그 컨센트레이션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C아웃의 함수의 경우에는 C0 곱하기 0에서부터 T까지 ET, D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0분의 C아웃이 0에서부터 T까지 ET, DT를 해서 얘를 다 합한 함수를 뭐라고 한다? FT, 누적 분포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자, 여기서 이제 그 자, 얘 같은 경우 C아웃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스텝 펑션의 경우에는 여기 그 스텝 인풋에서의 RTD 펑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C0가 이렇게 옮겨져서 C0분의 C아웃은 ETDT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FT라고 했죠. 그럼 FT는 C0분의 C아웃이 되고 요게 이제 그왜 C0분의 C아웃이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이 맨 처음에 넣어줬던 그 컨센트레이션 있죠. 컨센트레이션을 가지고 얘가 또 나온 이제 그 컨센트레이션을 이렇게 나눠주는 노멀라이즈를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쳤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T의 경우에는 얘를 합한 게 그러니까 FT는 그 ET를 합한 게 FT가 되기 때문에 걔를 반대로 미분한 것은 뭐다? ET가 될수 있겠습니다. 저 이런 식으로 우리가 FT와 ET의 관계를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RTD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TD의 특성. 자, RTD의 특성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그 출구 나이 분포 함수의 경우에는 적분 관계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얘네가 그 FT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ET, DT의 합이지 0에서부터 T까지 ET, DT의 합이고 그 다음에 T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얘 합이 얼마입니까? ET, DT의 합이 1이기 때문에 1 빼기 FT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요거 보도록 할게요. 요거 봤을 경우에 자, 요거를 봤을 경우에 FT 함수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들의 80%는 반응기 내에서 8분 이하 시간 동안 체류하였고, 분자들의 80%니까 총 분자가 100%다라고 한다면은 FT 기준으로 했을 때 80%면은 0.8이 되겠죠. 자, 80%는 반응기 내에서 8분 이하의 시간 동안 체류를 했대요. 왜냐면은 80%까지 얘네가 체류 시간은 8분을 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20%는 8분 이상 시간 동안 체류하였다. 얘네들은 80%, 얘네들은 20%가 되겠죠. 얘네들은 8분 이상 체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지금 FT 함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를 우리가 FT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죠. 얘네들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1 빼기 FT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예. 자, 평균 체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체류 시간은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 할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페이스 타임을 할때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그민 레지던스 타임을 우리가 평균 체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상 반응기의 평균 체류 시간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스페이스 타임 타우는 이 반응기의 부피를 뭘로 나눠준 거다? 그 부피 속도. 자,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을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눈 게 뭐다? 타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얘가 이제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 타임.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노미널 홀딩 타임이라고 해서 공칭 보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라고 하냐면은 특정 반응기 또는 비이상 반응기가 어떤 RTD를 갖는다 하더라도 평균 체류 시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기와 RTD에 상관없이 공칭 그 보류 시간이 TM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M을 어떻게 구하냐? TM은 ET분의 그 ET의 합분의 적분에서 TET의 합과 같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TM은 0부터 무한대까지 TETDT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그 전체 볼륨의 경우에는 전체 볼륨의 경우에는 VTM 이렇게 되겠죠. 그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와 그다음에 공칭 보류 시간을 곱한 게 전체의 볼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DV의 경우에는 VDT에다가 1-FT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V의 경우에 얘를 이제 적분한 V의 경우에는 지금 그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V1-FTD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V의 경우에는 0에서 무한대까지 1-FTDT가 되고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V분의 라지 V는 T1-FT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플러스 0부터 1까지 TTF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T가 0이고 F가 0이고 T가 무한대로 갈때이 경우에는 지금 그 1-FT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V에서부터 자, 여기서 다시 할게요. 자, T가 0일 때 FT가 0이고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1-FT가 0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FT가 1로 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T가 0일 때는 FT가 0이고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1-FT가 0으로 가겠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다시 정정할게요. 자, V분의 라지 V는 타우가 되는데 얘는 여기서 어디서 됩니까? 0에서부터 1까지는 TDF 이렇게 쓸수 있. 쓸수 있겠죠.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기서 가져왔어요. 요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t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갈때 얘네가 1- ft가 0이 되니까 얘는 tau 1-t까지 df가 되고 얘는 tau가 되겠다. 자, 그다음에 tau의 경우에는 TETDT가 되고 DT가 되고 이때 V는 VTM이 되고 타우는 TM과 같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RTD의 특성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분산과 비틀림이 있는데요. 분산의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T 빼기 TM의 제곱에다가 ETDT를 한 것이 되고 비틀림, 스큐드니스의 경우에는 그 S3SA 3승이 되는데 얘의 경우에는 시그마의 2분의 3 곱하기 분의 1 곱하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T-TM의 3승 곱하기 ETD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예제 13.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3.2. 예제 13.2의 경우에는 민 레지던스 타임과 그 다음에 우리가 13-1, 예제 13-1에서 풀었던 RTD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민 레지던스 타임과 그다음 리액터에 대한 그 분산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TM부터 이제 구하면 TM은 TET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T-TM의 제곱 ET가 되겠죠. 그러면은 TM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TET 0에서부터 10까지 그다음에 1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갈라가지고 풀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TM을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런 심슨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RTD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RTD 특성, 그 정교화한 RTD 함수와 그 다음에 내부 나오의 분포에 대해서 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